오늘은 장흥군 관산읍에 저렴한 바닷가 건물이 나왔습니다. 장흥군 가볼 만한 곳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남진 바다가 먼저 검색이 될 정도로 맑고 푸른 바닷물과 곳곳에 있는 섬들과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남진 해안로에 위치한 근린생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바닷일을 하시기 때문에 생선을 낚아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했던 곳입니다.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자연산 회를 먹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기도 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드님이 건물의 주인이 되다 보니 관리가 안 돼서 저렴히 내놓으신답니다. 조용한 곳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거주까지 하시고 싶으신 분이시거나 사업상 굳이 많은 유동 인구가 필요가 없어서 한적한 곳에서 지내시면서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께는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아니시면 근린생활 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은 신고 사항이라 1, 2층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셔서 거주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바다가 코앞이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앞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몇 걸음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밑에 내려다 보면은 검정 자갈 돌과 푸른색의 바다가 잘 어울립니다. 어떤 바다는 모래랑 쓰레기가 섞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검정 색깔의 해변인 인상이 깊어 보였습니다. 건물 외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로서 2005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요.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니 페인트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횟집으로 운영했던 곳이라 밖으로 수족관이 만들어 있고요. 1층과 2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안에 일반 음식점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용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을 나누어서 복층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래도 손님 방을 만들다 보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양쪽 모두 주방이고요.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안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1층을 나누어서 만들다 보니 3층 같이 보이지만 2층입니다. 오른쪽에는 주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보이고요. 주방 안쪽에는 자그마한 방도 있습니다. 많은 손님을 모셨던 큰 방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쪽에는 손님이 사용하신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앞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 내부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대장상은 1층과 2층은 15평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만 앞에 국유지 도로 쪽을 확장해서 더 넓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40평이 더 넘게 보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 홀은 전면이 모두가 바다 뷰가 보입니다. 제가 서서 보이는 곳이 확장한 곳입니다. 안쪽과 확장한 부분을 더하면 많은 면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방은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시고 계셨고요. 바닥이 전기 판넬입니다. 1층 홀에서도 모두가 전면 바다 뷰가 보이는데요.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바다가 너무나 잘 보이고요. 예전에 횟집으로 사용했던 음식점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의 각자 용도에 맞게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보이는 곳입니다. 지적도를 보면서 공부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 평수는 39평이고요. 앞에 지적도상 도로인 국유지 포함해서 총 50평을 사용하시고 계셨는데요. 건물 앞 부분을 국유지 앞에 확장을 했습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정남진 해안로를 접하고 있어서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과 제2종 지구 단위로 용적률 100%와 건폐율 40%입니다. 난방은 전기,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정남진 해안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민가가 없습니다. 옆에 주택이 있는 것 외에는 민가가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길을 쭉 걸어가면 이곳이 멋진 해안로를 걸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뒤로는 국립천관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관산읍 소재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관산읍 소재지는 발달이 잘 된 읍 소재지입니다. 거리를 재어보면 4km 정도 된 거리에 있습니다. 대신 장흥 군청하고는 25분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나 한가로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셔서 업무를 보면서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장흥군에 있는 상가 건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하고 있는 정남진 해안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